asalnya belum sebelum merdeka lah di Kalimantan ini belum di Indonesia belum merdeka. Ah, Baikalos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Oh, 인도양의 보물섬 스리랑카는 발길 닿는 곳마다 호기심을 부릅니다. 왜 이렇게 쌀쌀해요? 그 속에서 만난 미소가 예쁜 사람들. 고기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부터 스리랑카의 진짜 매력을 찾아 떠나보려고 합니다. 인천에서 9시간을 가면 닿을 수 있는 스리랑카. 인도양 한가운데 마치 물방울처럼 똑하고 떨어져 있는 스리랑카는 예로부터 보석과 향신료가 풍부해 서구 열강들이 눈독 들이던 나라였습니다. 한때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에 이르기까지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오랜 내전까지 겪었던 나라 스리랑카. 하지만 그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전혀 어두운 분위기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침 일상도 구경할 겸 첫 번째 목적지까지 기차 여행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게 바로 해안 열차를 타는 기차표입니다. 좋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갑자기 몰려들기 시작하는 인파. 알고 보니 열차는 콜롬보 시민들의 가장 대중적인 통근용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정말 사람 많네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버스 타고 등하교 하고 있는데 그때 생각도 나고요. 사람들이 전부 출근하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어떤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식사들을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의 발이 되어줄 열차가 드디어 한 대 도착했습니다. 이거 타야 되는데. 네. 이거 탈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좌석을 차지하는 건 언감생심. 어떻게 하면 낙오를 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아주머니도 참 대단하시죠? 귀신같이 틈새 공략을 잘하십니다. 이걸 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큰일 났네. 푸시민도 없고 이 푸시민이 밀어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매달려서는 갈 수 있을까요? 이거 매달릴 수 있는데 좀 빨리 야 이거 매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타고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 예. 결국 저는 깔끔하게 포기 선언합니다. 예. 문도 열고 가야 할 판이라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속도가 빠르진 않습니다.
여행은 이런 의외성에서 재미가 찾아옵니다. 저는 결국 30분을 더 기다려 간신히 한산해진 열차에 몸을 싣습니다. 예, 이제 겨우 타긴 탔습니다. 사람들하고 같이 아름다운 바닷가를 보면서 출근길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차창 너머로 들어오는 탁 트인 바다가 마음을 상쾌하게 어루만집니다. 이런 출근길이라면 콩나무시루 같은 지옥철도 탈만할 것 같습니다. 출근하신 거예요? 베르네라 하겠다. 어떤 일 하시는지요? 천천히 달리는 느림보 통근 열차는 그렇게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이들의 일상을 실어 나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의 일터로 빠져나간 시각. 도심을 벗어난 열차에 남은 이들은 대부분 저와 같은 관광객들이었습니다. 이미 한 달째 스리랑카를 여행 중이라는 말웨이 씨 모녀. 연평균 28도의 열대성 기후,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돌고래들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눈부시게 푸르른 칼피티아 반도입니다. 인도양의 아름다운 바다가 저한테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거지 말이죠. 정말 고생했다. 여기 와서 잘 쉬다 가라. 이런 메시지로도 들리고요. 아, 좋은 곳으로 바다가 같은 바다인 줄 알았더니 여기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답고 색깔이 정말 예쁩니다. 바다를 감상하던 그 순간 저 멀리서 구성진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지금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줄도 당기고 노래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지? 아유, 수고하십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마달라 지금. 스리랑카의 전통 낚시법인 마델. 조상 대대로 해왔던 공동 어법이랍니다. 마델은 아마도 박자가 생명인가 봅니다. 한참을 지켜보는 찰나 숨겨져 있던 그물의 실체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바다의 심장 소리처럼 들립니다. 푸닥푸닥푸닥 하는 것이 저도 막 흥분이 되네요 지금. 예, 아 지금 살아 있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살아 있네. 예, 살아 있습니다. 예. 각가지 종류의 생선들. 예, 아
일단 교수, 예. 아, 한번 잡아볼까요? 어, 오, 여러분들 보셨죠? 쫙 날개 피고 날아가는 거요, 이거. 크게 가는 놈. 예, 아, 신기합니다. 저 처음 봤어요. 아주 먼 옛날에는 어선이 발달하지 못해 요즘처럼 먼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가까운 바다에 그물을 내리고 육지로 고기를 몰아 낚는 방법을 택했죠. 육지의 어부들이 발 빠르게 움직입니다. 여기야. 네. 이 기구를 이용해서 그 그물을 땡기러 가자고 합니다. 예, 뭐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열심히 땡겨보겠습니다. 예. 짱짱하네요 아주. 양쪽 그물 끝이 드디어 육지에 도달하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할 시간.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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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배를 막 압박하기 때문에 토할 것 같아요. 네, 배를 굉장히 걱정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이래서 이분들이 후렴 놓고 선창하고 그러면서 즐겁게 일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함께 작업하고 생활하는 어부들은 모두 30명. 다들 고향을 떠나 이곳 막사로 들어와 날씨와 계절에 따라 고기를 쫓으며 이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외로 들어오니까 서늘합니다. 이 코코넛 나무, 야자수 나무 잎사귀로 천정을 만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보이긴 한데 이 기온 차이가 날 정도로 말이죠. 아주 기분이 서늘하고 좋아집니다. 아, 그리고 여기가 숙소인 모양이네요. 보기엔 다 같은 공간처럼 보여도 식당도 있고 샤워장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침실까지 두루 갖춰진 완벽한 주택이네요. 30명의 어부들과 보낸 칼피티아 해변에서의 하루. 그 시간은 저에게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줍니다.